건강한 레시피로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영양가 높고 맛 좋은 요리로 언제나 만족스러운 음식을 선보이는 베테랑 요리연구가 김은경. 요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요리는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나누는 음식에 정말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으며 세상에 어떤 요리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되겠죠. 특별한 보약 없이도 힘이 불끈, 기운이 펄펄 솟는 일상 속의 밥상, 그 놀라운 밥상의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같은 재료로 만든 요리도요, 살림의 고수가 만들면 틀림없이 그 맛과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요즘 이 요리, 요즘 그 김은경 선생님께서 아주 전매 특허로 자주 해 드시는 요리라고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맞나요? 오늘 요리 그런 요리인가요? 네, 자주 해 먹어요. 지금 가을 하면은 네. 버섯이 또 아주 맛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섯, 여러 가지 버섯을 넣고서 네. 얼큼 김치 버섯국 네. 그렇게 만들 거고요. 이제 해물 넣고 네. 해물장 비빔밥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네, 살림의 고수의 비결을 살짝 엿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얼큰 김치 버섯국, 그리고 해물장 비빔밥입니다. 재료 넣어주세요. 매콤한 김치와 향긋한 버섯의 만남. 들깨가루의 고소함까지 더해져 입맛이 확 살아나는 얼큰 김치 버섯국과 신선한 해물이 듬뿍 들어간 짭조름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해물장 비빔밥. 재료 살펴볼까요? 얼큰 김치 버섯국 재료는 배추김치, 소고기,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백일송이 버섯, 물, 들기름, 들깨가루, 국간장, 진간장, 다진 마늘. 해물장 비빔밥 재료는 조갯살, 오징어, 새우, 밥, 부추, 참기름, 마늘, 양파, 풋고추, 맛술, 간장, 다시마 우린물, 된장, 통깨, 고춧가루, 황설탕, 고추장,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얼큰 김치버섯국과 해물장 비빔밥. 재료 준비 끝!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 얼큰 김치 버섯국 네, 네. 오먼지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네, 저 도마 네. 좀 주세요. 네. 우선은 김치 버섯국이니까 김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잘 익은 김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속을 털어서 꽉 물기를 짜주세요. 물에 씻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김치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송송 이렇게 썰어주세요. 네. 이렇게 썰어갖고 다가 국에다가 같이 넣기 위해서 네, 아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요. 고를 좀 주시면 좀 담아놓을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이용한 요리는 담아 있어요. 웬만하면, 네, 그렇죠. 웬만하면 맛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만약에 김치를 이용한 요리도 실패했다. 아, 그건 정말. 근데 김치가 맛없으면 맛없어요. 아, 그런가요? 맞아요, 맞아요. 또 그런 게 있네요. 네. 네. 자, 고 김치 하고요. 네. 이제 고기. 네. 고투 주세요. 김치 이제 볶아야 돼요. 네. 국 끓여야 되니까 김치 주시고요. 네. 들기름하고 한번 국을 이제 끓여볼 거예요. 네. 자, 국을 한번 냄비에다가 집어넣으러 가볼게요. 자, 한번 가보시죠. 네. 네. 들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요. 네. 들기름의 향이 싹 이렇게 잘 되어 나오게 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김치도 같이 넣고, 네. 네. 물을 붓기 전에 네. 살짝 이렇게 수분도 좀 날려주고, 네. 고기에 핏기도 가시게 좀 볶을게요. 네. 네. 이렇게 가시게. 네, 바로 지금 준비 네. 과정이 지금 뭐 고기랑 김치만 딱 썰어서 준비하니까 끝났거든요. 네. 요게 제 생각에 오늘 요리 굉장히 이거. 간단한 요리가 아닐까. 간단하죠. 네. 그리고요, 사실은 제철에 나오는 재료를
요리를 하면은요, 네.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가 않고 양념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기 때문에 훨씬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에 핏기가 가셨죠. 네. 네, 그 다음에 김치의 수분도 좀 날라갔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 물 좀 부어주세요. 고기는 물을 여기다 다 부으세요. 예. 아, 이거 뭐 육수도 따로 뭐 안 내고 그냥. 네, 여기서 이제 끓이면서 오. 육수가 우러나는 거죠. 자, 국물에 육수가 우러나야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갖고는 뚜껑을 덮군요. 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육수를 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내고 그 사이에 이제 버섯을 한번 좀 손질하러 가볼게요. 야, 버섯이요. 네. 네. 버섯이 요즘 철이라 다양한 종류가 또 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느타리 버섯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제가 요거를 잠깐 네. 접시에다가 할게요. 이렇게 버섯을 이렇게 가닥가닥 이렇게 떼어주세요. 네. 떼어주고 이렇게 국에 들어가니까 좀 굵은 애는 찍어주세요. 아하. 이렇게 보시면 진짜. 이게 버섯이 보시면 어떤 거는 굵은 게 있고 어떤 맞아요. 거는 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두께가 일정하게 되게 이렇게 손으로 네. 별대로 쭉쭉 찢어주시면 네. 돼요. 이렇게. 쭉. 네. 쭉쭉 찢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느타리 버섯이 또 느타리 버섯은 네. 국에 넣으면 좋은 것이요. 네. 얘가 끓여도 네. 이렇게 풀어지는 맛이 아니라 쫄깃거리는 맛이 살아나요. 아~ 그래서 느타리 버섯을 전골에 같은데 네. 또 버섯 국에 넣어주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양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좀 네. 풀어지는 맛이 나죠. 네. 그래서 국 같은 데 넣는 것보다는 뭐 졸여 먹거나 볶아 먹는 게 맛있고요. 이렇게 쫄깃거리는 맛이 사는 버섯들은 네. 이제 전골이나 탕에 넣어도 좋다는 거 네. 하시고요. 자, 이렇게 느타리 버섯도 쭉쭉 찢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백일송이 네, 뭐 백일을 키워서 백일송이다 그렇다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버섯보다 재배하는 기간이 오래예요. 3개월, 백일이면 3개월이 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는 이렇게 작어도 네. 맛이 찰지죠. 지금 제가 뜯는데도요 네. 아주 그냥 그 느타리 버섯 할 때보다도 네. 속이 꽉 찬 느낌이 있네요. 찰진 맛이 이렇게 딱 나죠. 네. 지금 뿌리 부분이 좀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뿌리 부분은 네. 이 자기 톱밥이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네. 좀 제거를 해버릴게요. 하고 네. 네. 제거를 해서 또 해줍니다. 네. 아, 백일송이 버섯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얘도 가닥가닥 이렇게 떼어서 네.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아무래도 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국에 들어가서 퍼지기보다는 그렇죠. 더 쫄깃해지는 버섯이죠. 그렇죠. 그런 버섯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래서 끓여 오래 끓여도 네. 물론 끓이면 이제 버섯 향이 국물에 배어나긴 하지만 네. 버섯을 먹는 식감도 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팽이버섯을 보시면 네. 자, 팽이버섯도 자 보시면 예, 팽이버섯 좀 길어요. 네. 그래서 밑둥에 좀 이렇게 다른 애는 잘라버리고요. 네. 잘라 버려주시고 길이가 기니까 이제 반만 뚝 뭉퉁뭉퉁입니다. 뭉퉁. 저는요 팽이버섯 되게 좋아하는 게 네. 어릴 때는 약간 저 그냥 혼자 생각에 네. 와 이거 버섯 국수인가 보다 국수처럼 이렇게 쫄깃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도 네. 이렇게 씹는 맛도 좋고 팽이버섯 같은 건 향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네. 또 버섯이 향이 강한 버섯들이 있죠. 그렇죠. 표고버섯이라 뭐 그 맛으로 먹지만 또 아이들이랑은 그 향이 싫어서 좀 거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팽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향이 좋아서 또 맛이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버섯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해서 버섯을 자, 준비를 좀 다 했고요. 네. 이건 이제 그 저희가 김치랑 고기에서 끓이고 있는데 저게 다 익으면 네 익으면 그렇죠? 넣고 그 사이에 우리 해물장 네. 해물장에 들어가는 재료도 한번 미리 좀 손질해 볼게요. 자,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